이제 내가 만들어서 소원 주시거든. 누구나 다 받아서 소원 주는 거 같아. 근데 내가 얼마만큼 원투 스텝이랑 옆으로 쭉 벌려가면서 하는 슈팅이랑 크로스 스텝이랑 이런 게 좀 더 몸에 잘 기억이 돼 있는 선수들은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 그 상황에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 옆으로 벌려가는 공간 만들어서 소원 주시거든. 오케이? 네. 자, 첫 번째는 치고 들어와서 인이나용 비하인드. 오케이? 풀백 하고 뒤로 한번 굴러 공간 만들고 푸시. 하나 스탑 주신데 최대한 내 몸을 앞으로 쏟아서 빵 많이 앉아가지고 쏠 수 있게. 오케이? 그러니까 드리 스텝이 드리블 스텝 빵 빵. 그렇지. 최대한 빨리 쏘는 거야. 빨리 알았지? 자, 한 번 같이. 오케이, 해볼게. 둘 하나 두 푸시.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천천히 한번 해봐. 어, 리허설처럼. 괜찮아, 해봐. 또 출발. 여러분들, 야 얘들아,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그거야. 지켜줄 게 있어, 지켜줄 게. 처음에 지금 박코치님이 인앤아웃 시켰잖아, 인앤아웃. 저거 왜 하는 거지? 저 용도는 뭔 것 같아 지금? 수비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지? 어? 정확히 디테일하게. 지금 인앤아웃에서 돌파가 아니었고 인앤아웃에서 내가 뒤로 드랍백을 했단 말이야? 뒤로 쳐졌지? 그 이유가 뭐냐고. 뭐 때문이야? 공간. 그래, 스페이싱을 벌리기 위함이잖아 할 때. 근데 스페이싱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인앤아웃을 했던 이유가. 그리고 지금 파셔 스텝이라고 해서 오른발이 나갔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왼발이 들어가야 인앤아웃 돌파한 건데 오른발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수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뒤로 까질 때. 그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헤지테이션이나 뭘 할 때 내 앞에 있는 애를 놀래킨다. 얘를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빵!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너네 지금 하는 건 리허설이긴 하지만 아예 인앤아웃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발이 아예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뒤로 빠질 때 자 이게 비하인드 뭐 할 때 이게 사이드 리프트가 될 때가 있어요 할 때. 근데 지금은 때려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 끌어당기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가지 마. 몸을 옆으로 틀어가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다음 동작을 할 때 제한이 걸릴 거 아니야 할 때. 그지? 최대한 그냥 뭘 땅땅했어? 그러면 최대한 이 사람 쳐다보면서 가. 뒤로 따다다다다다 물러나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 동작을 할 때 바로 정면에서 뭐가 나오는데 자꾸 몸이 틀어진단 말이야, 애매하게. 그지? 그리고 마지막이야. 볼! 영상이. 자, 얘들아, 슛 연습할 때 슛! 지금 앞타임에는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슛 연습할 때 너네 뭐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때리는 슛 그만 쏴. 이거 이거. 슛이 자꾸 짧아진단 말이야. 그냥 홀드해놔. 팔이 링에 그냥 그냥 고정한 상태인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던졌을 때. 그리고 아까 말하겠지만 히든 스텝 금지. 히든 스텝은 할 때만 해, 할 때만. 히든 스텝이 뭐냐면 이거야. 해서 빠바바박 네 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했을 때 그냥 원투에 던지는 건데 대부분 너네가 이런 스텝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딜레이 없어. 그냥 바로 던지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것만 좀 지켜주고 진짜 얘 놀래켜서 얘가 뒤로 빠지게. 그렇지, 쭉 갑자기. 그렇지, 최대한 스페이싱 벌려. 해! 뒤로 이렇게 때리고 들어와 해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 할 때. 해봐! 다음! 해서 갑자기 나 놀래켜. 뚝! 뒤로 빨리 빠져야지, 빨리. 따다다다다다! 들어오면서 이내 나와. 또! 해! 하나, 둘! 들어오면서 해야 돼, 들어오면서. 해! 해봐! 들어와, 뛰어! 해! 훈! 때리고, 그렇지? 오케이, 영상 고! 따다다다 뒤로 들어오면서 흔들어. 오케이, 헤이, 고! 여기 똑같이 와서 먼저 여기서 멈추고 뒤로 빠지지 마세요. 빠져서 따라 빠지세요. 오케이, 스텝이 동시에 우리가 지금 뒤로 빠져서 푸시할 때는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번에는 스탑! 빵! 해서 크로스를 할 거야. 지금 얘기할 게 있잖아. 이게 이름이 다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볼 지금 뭐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물어보는 게 제자리에 지금 그냥 펀치처럼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턴 파운드 드랍이라 해서 자 드랍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베이직 드랍이잖아. 근데 오픈 드랍은 이게 오픈 드랍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섰어? 섰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동시에 드리블과 스텝이 동시다. 엇박이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턴 푸시야. 자 턴 푸시는 공을 턴 시키면서 저쪽으로 미는 거야. 자 내가 볼 갈 방향 쪽으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때리는 거야. 때렸을 때. 자, 드리블하고 스텝하고 동시다. 자, 이렇게 있다가 땅 하나 둘인 거야. 할 때. 오케이? 엇박 없어. 그리고 드리블은 무조건 내가 갈 쪽으로 턴푸시 시켜. 더 중요한 게 몸이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돼. 오케이? 빵! 정면이야, 정면. 오케이? 그래야 내가 다음 동작을 하기 편해지는 거야. 슛을 못 쐈을 때. 오케이? 고! 밀어! 아니지 아니지 드리블하고 스텝하고 동시 그렇지 오케이 이어서 해봐 절대 발 떨어지지 마 시작 하나 둘 잘했는데 지금도 왼발이 안 떨어졌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무조건 빠바방 탕 따지 하나 땅 원, 투, 슛. 노노노노. 아니, 뭐, 최대로 들면 좋은데, 상황이 우리가 팔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는 별로 없잖아. 거의 이렇게 돼 있지. 할 때. 우리가 농구할 때 슈팅 속이 직전 상황이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잖아. 뭐, 대부분 헤지테이션만 해도 거의 이 상태잖아. 이 상태. 들어가는 거. 근데 팔이 펴져 있으면 다운 동작이 안 될 거 아니야. 할 때. 그렇지 않아?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돌리냐, 크로스냐, 주냐, 쏘냐가 정해지잖아. 팔이 펴져 있으면 안 돼. 주면 좋아. 언제? 언제 슬로우를 준다? 그때야. 오케이. 맞아요. 그때 그래야 수비가 돌파를 딱 잘랐는데 슛이냐 돌파냐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할 때. 근데 네가 그냥 펀치 바로 들어가 버리면 수비가 그냥 몸을 붙여버린다. 드리블을 두 번 치면 안 돼. 오프핸드 쓰는 거야 이제 내 팔 있지 내 팔 너네한테 넘겨줄 거거든 뭐 오프핸드는 뭐 다 알다시피 자 지금 두 번만 쓸 거야 두 번 일단 펀치 할 때 왼발이 나올 때 왼발이 나오죠 그러면 수비는 옆으로 크로스 스텝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야 몸이 열려 있고 이 팔이 뒤에 있기 때문에 공이 보인단 말이야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손질 잘하는 애들한테 걸려 뭐 문성곤이나 그런 애들한테는 다 털리는 거야 할 때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팔이 안 나오게 하려면 둘 중 하나야 아예 제끼거나 아니면 해서 내 팔 넘겨줄 거야 걸어 그렇지 자 이렇게 멈춰 펀치 왼발 멈췄어 리프트 했지 자 리프트 할 때 마찬가지야 띄울 때 내 팔이 다시 나올 거야 그러면 걸어 자 걸고 가요? 아니 걸고 바로 원드립을 펀치 해 슈팅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영상에 가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천천히 해. 자, 시작. 땅. 걸어. 어, 그렇지. 오케이? 자, 또. 다음. 나와봐. 자, 펀치 할 때 하면 돼. 따다닥. 지금. 또. 자, 곧 때리고 걸어. 그렇지. 또. 자, 해. 그래서 왼발이 앞으로, 왼발이 앞으로, 왼발, 왼발 더 나오면서 여기, 그렇지. 하고 리프트 할 때 왼손으로 나 잡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또 박준성이야? 아유씨, 아유씨. 안 돼, 안 돼. 해. 들어와. 빠바방 만들고 때리고 걸고 걸어. 이제 또 해. 왜 다 도망가? 빨리 나와. 하나, 둘, 스톱, 스톱. 빙그르르르 도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붙여. 몸 붙여, 그냥. 들어와. 그래서, 이리로 들어와. 쭉 들어와. 때려. 지금. 그렇지. 뒤로. 리프트 걸어. 안 걸어, 이거? 해. 또. 해. 너무 많이 왔어. 다시. 자, 턴펌 드랍 때리고, 따닥 때려. 한서 땅 때려 지금. 그렇지. 땡겨.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냥 내 팔 잡아.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보시. 영상이가 스텝이 너무 많아. 드리블이 너무 많아. 하고 한번 감고 펀치하고. 그래 줘도 되지. 왜냐면 수비팔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작게 얘기해서 두 번인 거지. 그냥 이런 거야. 네가 나 수비하잖아. 그러면 그냥 수비해 봐. 팔 두고. 그냥 내가 드리블 치고 있다가도 손이 나오는 거야. 올라오면 수비가 빼겠지, 팔을. 그지? 근데 자꾸 팔이 자꾸 얘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팔 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손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지?